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을 빼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스스로를 축복하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결혼식에 초대받을 때가 있고 돌잔치에 초대받을 때가 있고 생일파티 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에 초대를 받는 것이죠. 초대를 받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편한 초대만 있는 게 아니고 불편한 초대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양재 온누리교회에 가면 거기에 이제 원용 카페가 있잖아요. 제가 저 자신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씩 이제 아내랑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인이었죠. 그래서 아내랑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너무너무 예쁜 청첩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형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 형제 누가 결혼하나 봐요. 이거 누구 건지 알려주면 내가 가가지고 청첩장, 예, 어디서 인쇄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더니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전 여자친구가 결혼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전 여자친구가 뭐 누구예요? 그 청첩장 예쁘네 계속 얘기할 수 없어서 갑자기 라떼를 사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한참 대화 나누고 기도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친구의 졸업연주회 날 마음 가득 축하해줄 마음으로 갔지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친구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구가 너 연주회 왔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고요. 생일 축하 파티에 갔는데 사실은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그런 초대가 있죠. 불편한, 환영받지 못하는 초대의 자리. 우리가 그런 민망함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때마다 저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아실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그냥 우리랑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나가고 있는 모든 좋은
그리고 때로는 어두운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불편한 초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 형식들로 삶을 도배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일 만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히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했느냐? 자기의 소원을 더 많이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지금 손님을 초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위 손님 접대법이라고 하는데 왜 발 씻을 물을 줘야 하냐면 당시 식사를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쭉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두고 눕는 게 아니라 거의 오른쪽으로 누웠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내 발 가까이에 눕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중동지방 기후라는 게 먼지가 많고 사막이고 모래고 그리고 온갖 침, 오물 같은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어렵게 식사하지 않으려면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매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스페셜 게스트고 조금 의미가 있는 게스트인 경우에는 발 씻을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노예를 준비하거나 만약에 내가 노예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한 손님이라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발을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볼에 입을 맞춘다든지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인사법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만이 아니라 세수할 물도 주고 머리도 감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애프터 쉐이브를 발라서 올리브나 허브로 만든 이 향수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손님 접대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 초청해놓고 더 난감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려는 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발을 씻기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세수할 타이밍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례요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대한 랍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랍비가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담벼락 뒤에서 혹은 그 안에서 식사는 같이 하지 않지만 관객처럼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대화하는 거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흙바닥에 적어가지고 암기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대화도 하는 일종의 이렇게 토크 콘서트처럼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넓은 마당에 예수님 불러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세수할 물도 안 주고 볼에 입을 맞추지도 않고 그냥 식사만 차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발 씻었는데 예수님만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거 다 뒤집어 엎지 않을까? 예수님이 저거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할 수 있냐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까? 도대체 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칭호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없으면 아예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는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고 이 정도 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그걸 싹 무시하고 예수님을 차갑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관중석에 있던 사람이 토크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는 그 불편한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절대 나오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나와야 됐던 사람,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살아야 됐던 사람, 자신의 인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좌절하며 포기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낙심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포기와 낙심과 분노와 슬픔에 익숙했던 상처투성이 인생, 화려한 과거를 가졌던 여자 하나가 이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향 가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을 성경에서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몸을 팔았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여자의 직업이 창녀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여자로 기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삶을 블레싱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이 딸로 인해서 기쁘고 이 딸이 정말 귀여운,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된, 추락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몸을 파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힘든 처지가 되어버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란 선생이란 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랍비에게 다가갈 수 없는 더럽고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소지품에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잉크가 흰색 천에 튀면 그 흰색 천이 더러워지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과 의인이 손을 맞잡으면 의인의 손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랍비인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여자를 이런 여자들을 상담할 때도 1.8m 이내에는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이렇게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눈을 감고 다녀서, 제 생각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눈 감고 가다가 일부러 이렇게 막 벽에 부딪혀서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표현을 얻었는데,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이런 여인들을 이런 여인들과 교제하고 이런 여인과 대화하고 이런 여인과 스킨십이 조금이라도 손을 닿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향수를 뿌리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물리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가 닦아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발을 좀 닦아도 될까요? 물어봤으면 조금 안 놀랐을 텐데, 아까 형제도 세례가 뭔지 몰랐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을 부으니까 예수님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홉 백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웬 여자가 와서 갑자기 머릿결로 내 발을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세족식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족식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까? 근데 예수님이 멀쩡히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반쯤 누워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몸을 파는 여자가, 그런 여인들이 입는 옷이 또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막 머리로 약간 링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주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호러 영화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시몬이 발 씻을 물을 안 준 것도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자기들이랑 똑같이 관중석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가까이로 가서 머리로 발 씻어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아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래 너 마음이 힘든 게 있구나 앉아봐라 그리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이 바리새파 시몬이 그걸 보고 황당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시몬이 속으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랍비라는 자가 저 룸살롱에나 있는 저런 여자라. 몸과 몸이 맞대고 그리고 전혀 거부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이야. 이 시몬의 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눈에 무엇이 있는가? 시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자기가 일부러 무안을 주려고 한 일을 이 여자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시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지금 예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케어해 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똑바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 여인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또 눈에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죄인을 어떻게 케어하고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함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무지함 속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인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예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도 함께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뭐가 있냐면 의심과 불신과 의혹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 구경 한번 해볼까? 예수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내가 예배에 왔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게 진짜 의미가 있고 저게 진짜 내 인생에 감동이 있는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옵니다. 한번 내 마음을 움직여봐.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지. 다음 주부터 안 올지도 몰라. 이런 표정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데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그렇게 쳐다보면 목사님 마음 상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야. 다른 공동체로 갈 거야. 서빙고도 가까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몬이 그런 생각했다 그러지만 시몬과 함께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덮고 있었던 의심과 의혹과 불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교회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여러분 안에 진짜 있습니까? 혹시 어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새신자에게 설교를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혹여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겐세일에서 팔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짜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함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냉소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이 겸손해질 때까지. 은혜는 마치 폭포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폭발력 있는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의 에너지로 전달되려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태도가 낮아야 되는 겁니다.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장난치면서 뒤로 걷다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내 뒤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뒤를 걸으면서 저 뒤에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그 냉소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기도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시몬의 혹은 시몬과 함께 있는 관중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향유일까? 왜 하필이면 향수였을까? 고민했습니다. 더캐스팅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인의 향기라고 제목을 지었던 것은 도대체 이 여자가 왜 향수를 가지고 발을 씻었을까? 사람이 발이 더러워졌다고 향수를 갖다가 발을 씻진 않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향수로 발 씻는 거는 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향이었을까? 당시 문화를 연구하던 신학자의 글을 보다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창녀들의 목에 굉장히 값비싼 향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응답하라 1988 시대 1994 시대 때는 왜 그런 거 있었어요? 목걸이 향수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막에 뽑다면 거기서 이렇게 향수 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왜 향수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여기 향수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요한 순간에 그 향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향이 나서 자기가 이렇게 호감이 있는 남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몸을 파는 이 여인은 자기의 목에 걸려있는 향유의 마개를 따서 자기가 유혹하고 싶은 남자에게 그 향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어떤 향이냐에 따라서 이 여자가 비록 남자를 접대하는 여자였지만 얼마나 그레이드가 높은 여자인지 그 향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근은 고기 한근 정도는 아닌데 한 300g 정도 되는 작은 양입니다. 근데 이 300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향수가요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내 여자가 그걸 한 번에 쏟은 겁니다. 아주 작은 건 아니고 꽤 큽니다. 왜 예수님께 이것을 부었을까? 더 이상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남자를 유혹할 향수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목에 걸고 있었던 향수는 그것 자체가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분인과 동시에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계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쏟아버렸던 것은 힘겹게 모았던 돈도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열었던 그 향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의지로 부끄러운 과거의 상징이었던 향수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 무궁히 그분의 나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여인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향유와 함께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향기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이 여인의 향기 같이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면 눈물입니다.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후회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나온 삶이 너무 엉망이었고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 뒤에 감추어진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첫 번째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용서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까 세례받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고백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꿈과 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소명은 회개하라 천국, 세례요한의 소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주의 길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생기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냐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고백 없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잠시 잠깐 자기 인생에서 질병이 낫고 자기 인생의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면 축복받는 것 같지만 이내 쓰러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아주 심각한 업다운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받은 축복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철저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용서의 경험 없이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후회의 눈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accept, 받아들여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여인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에서 감격과 사랑의 눈물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초신자든 기신자든 신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신앙의 새로운 챕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후회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었던 잘못된 행동들을 자기가 사람에게 상처 준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부에 있을 때 저의 그 멘토 중에 한 분이 썼던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잔데 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청순하신 거예요. 정말 여성스러우시고.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몇 년 지나서 진짜 하는 얘기예요. 처음 일진이었습니다. 둘밖에 없는 그 원형 커피숍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서운 누나랑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다 청산하고 청순하게 산 지가 꽤 됐는데 동창회에 간 거예요. 동창회에서 자기는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 믿어서 바뀌었다는 거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동창이 화가 난 거예요. 넌 나한테 사과도 한마디 안 했는데 진짜 네 죄가 깨끗해졌다고?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 그렇게 나를 괴롭혀놓고.
자기가 방황했던 거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가 방황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알면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싶어요. 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 제가 방황했던 거 이제는 세례받으면서 간증문으로도 못 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 정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황하면서 아이들 괴롭혔던 거 제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몸 파는 여자랑 똑같은 죄를 지은, 그 정도 수준의 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지하게 불러서 그 앞에서 동창했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벌벌 떨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 때문에 무서워서 학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난 너 때문에 평생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이, 목사님은 너무 순전하게 이 길을 걸어오셔서 잘 모르시죠. 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말은 못하고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전 누굴 괴롭히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방황을 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 전 기억 잘 안 나지만 누가 저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전 누군가의 돈을 뺏거나 함부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작년에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평생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지체랑 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매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동창을 찾아간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진짜 잘못했다. 그 진정성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날 동창 친구가 한 대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네가 용서되진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가 너를 몰아붙였다면 내 교회에 한 번은 가보겠다.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의 머리가 아톰 머리처럼 생겼었거든요. 당시에 웬 아톰이 설교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머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게 은혜가 돼서 진짜인데요. 지금 순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는 기적과 은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가 너를 그렇게까지 변화시켰다면 내가 정말 한번 가볼 만하다. 나는 예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눈물 속에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 앞에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흘리는 눈물, 용서와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의 뺨에서 참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제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저도 동일하게 사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인의 두 번째 향기는 무엇이었냐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향기로 느끼셨냐면 섬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오퍼링을 보고, 아낌없이 베풀어드리는 그 선물하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인의 향유의 가치를 남자 노동자 1년의 연봉과 맞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월급을 150만 원만 잡아도 1800만 원입니다. 시몬은 향유는커녕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더 부자인데도 그가 왜 향유를 드리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께 똑바로 된 대접을 하지 못했는가? 예수가 싫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인의 생각은 틀립니다. 여인은 향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남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에겐 반드시 시간과 돈을 씁니다. 돈 쓰지 않는 남자와 연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없어서, 진짜 막 어떤 벼랑 끝에 막 형님들에게 이렇게 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자는 사랑하면 쓰게 돼 있습니다. 써야 좋은 남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면 쓰게. 제가 너무 자매들에게만 평안한 것 같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정말 물질에 형제한테 너무 인색한 자매랑 오랜 시간 연애하지 마세요. 자기는 해마다 시즌마다 가방 사고 신발 사고 다 사는데 식사 한 번은 똑바로 안 사는 자매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 버릇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먼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돼서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치유사역으로 이렇게 예, 보내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두쇠가 아닌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헌금 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헌금 걷지도 않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선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글이든 마음이든 눈물이든 무언가를 선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새신자들 말고 예수님 좀 믿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시간 드릴 때 너무너무 아깝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너무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자 그랬을 때, 어디에 가자, 누굴 섬기자 했을 때 또 교회에 나가야 하는구나, 찬양팀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저희가 다른 공동체에서 지금 막 투어를 다니면서 스태프들 콜링했는데 여기서 안 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데코를 할 수 있는 사람, 의자를 세팅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드라마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곧 콜링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글 잘 쓰는 분들 계시죠? 글 잘 쓰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거예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사람들, 우린 주본 안 만들어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그 예배를 소개하는 사람들 필요할 거예요. 노래 잘하는 분들 계시죠? 괜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데서 막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맨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보정하고 막 너무 사람같이 안 나오면 다시 인간 같은 수준으로 다시 수정 다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진 찍을 분들 또 찾을 겁니다. 요리 잘하는 분들 MT 와서 요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리에 정말 재능이 없어요. 2년 전 결혼기념일 날 아내한테 파스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솥에다가 파스타 면을 이렇게 돌렸는데 저는 파스타 면이 불이 붙는 재질인지 몰랐어요. 그 아니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파스타 왜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셰프한테 들었는데 그건 불이 못 올라올 정도로 솥이 이렇게 좀 커야 되는 건데 저는 라면 끓이는 냄비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불이 붙어갖고 연기가 나갖고 아내가 놀래갖고 방에 잠깐 들어있어 여보 요리할게. 우리 남편이 드디어 요리하는구나. 밖에 나와 보니까 희뿌연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처럼 막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된장국 만들어 놓고 된장국에 소금 대신 설탕 넣어서 놀라운 맛이 나고, 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만들자마자 한 입 떠먹고 버려야 되는 요리. 근데 요리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MT 오세요. 신청하세요. 요리할 사람들 필요합니다. 같이 요리해 주시고 같이 썰어 주시고. 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프로건 아마추어건 바쁘건 바쁘지 않던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잊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잊어버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찬양과 섬김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여인의 향기처럼 여러분에게 섬김의 향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향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아내와 열심히 가구를 골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구가 집으로 하나하나 도착하는데 가구가 도착한 첫날 놀랍게도 화장대 의자에 금이가 있는 겁니다. 처음 도착했는데 의자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내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전화는 막 화를 낸 다음에 전화는 자기가 해.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화장대 의자에 금이가 있습니다. 화가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받는 직원이 이렇게 시큰둥하게 받는 겁니다.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이래 이래 저래 저래 하니 당신 윗사람과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기가 얼마나, 제가 피치를 조금 더 높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새로 의자가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오더라고요. 말을 너무 조목조목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니까 그분이 점점 이렇게 더 시큰둥하게 받다가 점점 이렇게 핀치로 몰리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있는 일이 그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거죠? 제가 어떤 경로로 이게 지금 갈라졌는지를 증명하면 되죠? 아, 제가 이걸 저희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럼 그 실명을 혹시 거기 써도 되는 건가요?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근데 아,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통화가 녹음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어떻게든 해드리겠다고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약간 긴장 풀어주느라 너무 고맙다고 다음 날까지 가서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막 웃더니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더니 저한테 변호사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변호사 아닌데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 고객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왜? 왜? 왜 마지막에 화내고 끊었어? 온대? 다리 온대? 화장대 온대. 괜찮아. 내가 과연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교회를 욕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않을까? 내가 성격이 급하고 날카로운데 내가 나쁜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예수님한테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끝내는 용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저같이 떳떳하지 않은 염치 없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오늘 찬양하기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이전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없어서 내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웰컴,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인한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인데도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용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 나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영광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떳떳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저 발을 씻겨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막상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한마디를 하냐? 못합니다. 왜냐면 나오긴 나왔는데 발은 씻겨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얘기하기가 그렇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씻겨드리는지 그 용기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추하고 내가 너무 많은 실패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향유만 불라 그랬는데 원래 계획은 향유만 붓는 건데 향유를 붓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과거에 몸을 팔던 여자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예수님 앞에 설명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발을 닦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네 많은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싶은데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찬양을 회복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나는 다혈질이니까, 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에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의 가정이 이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룰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두려우니까, 난 예수님 앞에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그건 겸손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죄 지을 겁니다. 내일부터 어쩌면 집에 돌아가는 날부터 또 죄 지을 겁니다. 원치 않습니다. 근데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가냐? 아닙니다.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향기가 나는 인생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그리고 그런 고백이 그런 눈물이 지금 오늘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무너져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져 있지만 혹은 예수님 아예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고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믿는 건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내가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거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목을 여인의 향기로 잡았는데 여자가 이제 향유를 쏟은 걸 보고 영화 여인의 향기랑 잘 맞겠다. 저는 그때까지 여인의 향기가 로맨스인 줄 알았어요. 봤는데 그 탱고에서 막 예쁜 여자랑 춤추잖아요. 그분이 여자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십니까? 여인의 향기에는 여자 주인공이 없습니다. 남자랑 남자랑 이렇게 우정 얘기입니다. 제목이 근데 왜 여인의 향기야? 누님은 알파치노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랑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여인이 나오냐면 서로 이렇게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알파치노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었지만 후각이 발달해서 여자가 쓰는 비누를 알아맞춥니다. 어떤 비누를 쓰시죠? 여자가 그 비누에 애착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얘기를 진행하다가 우리 그럼 같이 탱고를 출래요? 여자가 말합니다. 저 탱고 출 줄 모르는데요. 알파치노가 와 정말 모든 춤꾼들이 지금도 인용하는 그 명대사를 합니다. 탱고엔 실수가 없습니다. 스텝을 엉켜 밟아서 넘어지면 남자가 잡아주면 그만이고 그것도 탱고의 일부가 됩니다. 리드하는 사람만 멀쩡하면 탱고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던 알파치노가 사실은 눈이 먼 것과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그동안 나쁜 사람이었다는,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죄책감에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 고등학교 아르바이트생이 발견하고 맞게 되죠. 그러니까 I'm in blind. I'm in darkness. 나는 어둠 속에 있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볼 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게 없어. 난 늘 깜깜해. 막 이렇게 얘기해. 정말 이 알파치노가 진짜 눈먼 사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막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 죽을 거야 그러는데, 이 고등학교 남자애가 그때 탱고에서 알파치노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알파치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ir, 선생님, 탱고는 스텝이 꼬여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완성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스텝이 꼬여도 완성될 수 있는 게 탱고라면서요. 그 말에 알파치노가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이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변호인을 자처하게 되죠. 처음에는 와, 이게 여인의 향기가 여자의 얘기가 아니네, 당황하면서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장면에서 제가 마음이 멈췄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똑바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스텝이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꼬인 스텝까지 내가 아름다운 탱고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줄게. 춤추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너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원래 탱고라는 게 막 사람 넘어뜨렸다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넘어져도 남자가 받아줘야 되는 게 원래 탱고예요. 여자가 스텝이 꼬여서 돌고 넘어져도 남자가 받아줘서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게 탱고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런 탱고를 추고 싶어 해요. 너 넘어지냐? 스텝이 꼬이냐? 내가 잡아줄게. 너 너무 외롭니? 너 너무 힘드니? 너 너무 네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니? 내가 너 붙잡아줄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여성분들만, 여자분들만, 자기가 여자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보이지 않는 향기가 나는 여인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는 여인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 여인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고 내 인생의 스텝이 꼬인다고, 내가 넘어질 것 같다고 두려움 가운데 휘몰아치는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당신과 탱고를 출 수 있는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자로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움을 향해서 완성되는 한 사람의 걸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내 인생의 많은 상처들이 나를 망가뜨린 것처럼 나는 두렵고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이 치료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안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초청합니다. 나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죄가 많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아니라 남성분들도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다혈질이고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미래를 상담할 수 없고 보장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절망의 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도 주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기도도 잘할지 모르고 찬양도 잘할지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